아, 네, 먼저 하종대 후보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마 하종대 후보님은 총선 한달 정도 남기고 전략 공천을 받으셔서 지역의 그 현안이나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마 본인도 느끼실 텐데요. 그러면 지역 현안들의 선후 경쟁 문제가 판단이 좀안 되거든요. 뭘 먼저 하고 뭘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안과 관련된 공약들을 꽤 내셨을 텐데 공약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공약을 만든 과정을 말합니까? 지역 현안과 제가 관련된. 지금 먼저 공약을 만든 과정을 답하기 전에 제가 이제 늦게 왔기 때문에 현안에 좀잘 모를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답변만 우리 해주셔야 제가 장덕천 시간을. 후보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발언한 걸 보면 저보다 과연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공약 어떻게 예, 마셨는지 답변 좀 제가 해주셨으면 그 좋겠어요. 부분은요, 저희의 전체 당원 그리고 그 전에 후보를 했던 분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얘기를 해가지고 저의 공약 가장 우선적인 군함부터 만들었고요. 제가 지금 당원과 협의해서 만드셨다 이런 예, 답변으로 그리고 아니 알아듣겠고요. 주민들하고 같이요. 이어서 그러면 하나 공약 관련해서 지금 하종대 후보님 보니까 송내동 쪽에 남부천 세무서를 구 소사경찰서 부지로 유치하겠다 이런 현수막을 걸었어요. 이게 뭐 새로 남부천 세무서를 그쪽에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인가요? 아니요. 그게 이제 그 남부천 세무서가 지금 그 옮겨가는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로 옮겨가요? 오랫동안 그 수건 사업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10여 년간 여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약을 하고도 되지 않았다. 남부천 세무서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전 한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소사경찰서 이전 부지 활용의 문제고요. 남부천 세무서는 제가 시장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거의 임기 뭐 끝날 때 가까이 돼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그거를 다시 송내동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어느 것인가.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옮겨진 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남부천 세무서 옮겨진 부지요? 아니, 옮겨지고 난 다음에 부지를 그러니까 어느 말씀하는 부지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거예요. 지금 뭐가 옮겨져서 어떤 부지를 무엇으로 활용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남부천 세무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랬는데요. 그죠? 그 옮겨진 부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옮겨진 부지가 비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빈 아니에요? 부지, 그렇죠. 뭐가 비어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뭐가 비어 있는 겁니까? 거기 그 남부천 세무서 원래 있었던 자리. 자리? 예. 남부천 그거를 세무서가 어떻게. 없다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공약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조금 전에는 뭐 저보다 잘한다고 하셨는데. 소사경찰서가 옥길동으로 이사를 갔고요. 예. 그 소사경찰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공약하신 게 남부천 세무서를 여기다 유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공약에 대한 이해가, 후보님 공약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데요. 아, 그래서 걱정스러운 겁니다.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사실. 혼자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 사람과 같이 거기까지 상의를 하고 하시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질문 더 여기서 합니다. 지금 다른 공약으로. 뭐 하나, 딱 그러니까, 하나를 뭐를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 여기까지 하시고요. 않습니까? 21대 국회가 이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제가 비판을 했고, 아마 국민들도 같은 판단을 하실 텐데, 그 국회가 그렇게 왜곡되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 다른 이유도 있어. 민주당과 관련된 이유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그게 해소가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혐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디올백에 대한 또 혐의도 있고 이런데, 다시 아마 총선 이후에 특검법이 발의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후보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성하시겠어요? 반대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짧게 좀 해주십시오. 그 김건희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 여러 가지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수사했던 사안입니다. 그 지금 당시에 정권 바뀌고도 기소할지 말지도 결정이 안 돼서 지금까지 사건이 종결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직접 소환 조사도 못 했지 않습니까? 못한 그런데 건지 지금 안한 건지 그걸 알 뭐가 수 특검법을 없고요. 하겠다는 아니, 겁니까? 그래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반대하시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의원님, 이미 후보님은? 특검법을 발의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 이건태 후보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돼서, 지금 이제 국회가 꼬이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아까 김건희 특검법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민생이 좀 뒤로 물러났는데, 뭐, 민생에 대해서 논의 안한건 아닙니다. 근데 주된 국회의 힘들이 이런 정쟁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어려워졌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 김용, 김인섭, 안부수, 줄줄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증거나 증인들이 동일해서 이재명 대표도 제가 볼 때 그 유죄 가능성이 되게 큰데, 그리고 얼마 전 그 기사를 보니까 대북 송금 사건 또 수사가 뭐 좀 더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다, 아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영장 청구되면 또 방탄국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체포영장 그 청구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 그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현재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답변 시간 1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의 검찰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 이 근본적인 시각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현재의 검찰을 검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이 정치검찰의 수사 및 기소는 믿을 수 없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 질문을 하신 우리 장덕전 후보께서는 현재 검찰을 공정한 검찰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기반하에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하고 워낙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정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개의 거기까지 듣고요. 현재 검찰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뭐 청구되면 아마 부결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용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완전 같은 증인의 유사한 사안으로 해서 지금, 물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대장동 부패고리다 이렇게 판결 이후에까지 나와요. 그게 뭐 검찰이 무조건 못 믿을 거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어서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냥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 독재 뭐 끝장내겠다 이런 그 예선 과정부터 본선에까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볼 때 검찰 독재 프레임은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만든 민주당의 프레임이에요. 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생각해 보세요. 검찰 수사 줄었잖아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다음 국회에서 또 검찰 수사 갖고 민생 내팽개치고 또 싸우겠다 이런 뜻인가요? 자. 검찰 독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현재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의 검찰권 남용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수사하고 기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회가 그걸 방어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고 야당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그럼 뭐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뭐 압수수색 370번 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 했는데, 지금 그 김인섭 씨 백현동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김용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미 그 유죄 판결을 받았죠. 구속돼 있고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속이면 안 되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관련 증거들, 유죄 사건 나온 증거들이 거의 그대로 쓰일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법원 판결을 받고 정치를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도록 꼬이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그런 양당이 김건희 특검법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당이 그런 거는 다 합의해서 양쪽 다 뭐 체포 동의안 들어오면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오면 네. 통과시켜서 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고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후보님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당선? 예.